지금 보여드릴 제품은 사실 영상을 찍을 예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품을 이제 최종적으로 검품을 하는데 와, 영상을 안 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찍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아름답다.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1.0H 제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이코스 들어가 있고 올킷한 명금에 안쪽에 와인 색칠 들어가 있고 뭐 지금 특이한 게 없어요. 테마가 뭐 특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고도 민자고 아고 쇼코 하나 없습니다. 이거를 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냐, 우리 세연 그냥 1푼의 가장 그냥 기본적인 모델인데 얘는 있어요. 무게 한번 재볼게요. 안 믿으시죠? 1285g 상황극을 하는 겁니다. 상황극 호구를 산 겁니다. 뭐 같은 도장에 다니는 뭐 친구들 호구 샀냐? 샀다. 샀냐? 세운 거 갖고 1푼 샀어. 미친 거 아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존나 딱딱하대. 막 쓰면은 목 디스크 걸릴 수도 있대. 자, 그러면 우리 호구를 구매하신 우리 손님께서는 도면을 딱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써봐라. 쓰는 순간 1푼 맞아?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1푼이 당연히 2푼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뻣뻣할 수가 있어요. 바느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지금 날개도 만져보시면 너무 두꺼워요. 정수리고 로탱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딱딱합니다. 지금 우리 끈이 묶인 이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전통의 그런 디자인과 공법을 따라가지만 무게를 줄이고 에이코스를 적용을 시켜서 멋스러움에도 편한 제품이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호구가 딱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거거든요. 딱 그 제품입니다. 자, 또다시 상황극. 세연에서 1푼 호구를 샀는데 1푼 호환도 같이 샀다. 야, 그거는 호환이 아니다. 그건 복싱 글러브다. 특히나 1푼이면 너 이제 큰일 났다. 뭐 됐다 너 이제. 그럴 때 이 호환을 딱 전달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끼는 순간 기절을 합니다. 말이 1푼이지 귀무자 콩가와 거의 동급입니다. 그치만은 또 후동 쪽을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호구가 1푼이 언제까지 딱딱할 거고 2푼이 언제까지 부드러울 거고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가벼운 호구가 좋다 나쁘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릴 겁니다. 세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또한 만들어 드립니다.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호환 아시죠? 저희 거는 그리고 호환 입구에다가도 이렇게 공가를 다 덧대놔서 여기 원단이 까지는 걸 좀 많이 방지해주고 멋스러움까지 더해줍니다. 호환 잘 봤습니다. 또 다시 상황극을 간 겁니다. 나 세연에서 1푼 호구를 샀어. 야, 갑은 뭐냐? 오대도. 야, 오대도 좋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대도. 오대도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야마토입니다. 대나무도 같이 생겼지만 야마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 플라스틱 일제 화이가, 일제 대나무, 일제 야마토, 카본.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일제 야마토를 가장 좋아합니다. 가격 대비 너무 예쁘고 너무 훌륭합니다. 모양도 너무 예쁘고 이 도색 상태가 너무 진짜 투명하고 맑아요. 그리고 이 곡선 자체가 확실히 국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둥그러졌고 은은한 그런 멋을 진짜 풍겨주고 있는 그런 호구예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꾸미지 않았는데도 눈길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눈에도 뭐 그렇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뭐 3번 발에 면피예요. 네, 독고 아닙니다. 귀에도 면피라고 했고요. 페리도 면피야 또. 지지가와도 면피예요. 도고리는 독고다. 그냥 14만 원만 추가하면 그냥 일제 도다이가 여러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5천 대를 맞아갖고 도다이가 그럴 일이 없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14만 원만 끊으면 그냥 그대로 갈아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대나무도 플라스틱 도끼리는 호환이 안 됩니다. 눈의 구멍이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데 야마토끼리는 호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쓰시다가 부담없이 그냥 갈아 끼시면 됩니다. 뭐 이것도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말하기도 전에 자동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 오비도 베이직입니다. 튀지가 않아요. 계속 눈길이 가는 그런 갑상이에요. 이게 갑상 오비종 나나메 스미와 오탈의 테마가 전체 가와사시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또 가와사시를 엄청 좋아합니다. 옛날 그런 1푼 사시에 요즘에 그런 어떤 기교가 들어간 트렌디한 그런 디자인 카자리시도 뭐야? 8단입니다. 카자리시. 근데도 8단인데 뭐 과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와사시 고전적인 그런 누빈 방식의 요즘 현대의 그런 어떤 무게감, 밸런스 이런 것들을 모두 마침 잘 맞춰놓은 정말 훌륭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세연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Victory and Challenge. 세현.